다현이의 브이로그. 일어났다. 어제 우리 몇 시에 잤지? 3시 반? 나 눕자마자 잤어. 준비 끝. 출발. 우리 오늘 어디 간다고? 신사이버시 맞아. 갔다가 쇼핑거리 갈 거예요. 한마치 있다. 어, 내 두 명이 또 안 되네. 한 명 해야 되나? 그니까. 나무. 날씨가 약간 가을 팀. 우리 셋이 발을 맞춰 걸어보자. 안 보여. 안 보여. 됐다. 아, 됐다. 도착. 커피집이다. 우와, 공예하시나 봐. 우와, 날씨 너무 좋다. 맞아, 아침에 조금 선선하나 했는데 지금 쇼핑 좀 했어요, 여러분. 멋들어지게. 해가 엄청 세. 우와, 카메라에 해가 담기네. 햇빛이 담겨. 우와, 걷다 보니 도톤보리까지. 타코야키 시켜줘. 원래 근데 일본 타코야키는 생강 들어가는 거예요, 썸녀들? 모르죠. 야, 나 근데 이 파가 너무 맛있어. 그치?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니까. 텅텅텅텅텅. 듀카치 유명한 집을 다시 그 친구가 서 있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도착했습니다, 여기. 근데 진짜. 아이고, 좀 부담스러웠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여기가 맛집이라고 느꼈던 게, 저번 어제 갔던 거기 줄 길었던 데는 그 현지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는 오사카 분점이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 친구가 여기 있고요. 점심에도 맥주.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부드러워. 이거 왜 초점이 안 잡히지? 초점이 나한테 잡혀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잘 먹을까? 나는 고추냉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담뿍. 고추냉이 맛있어. 가가지고 안 먹어. 어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쵸? 네. 이제 가서 이쁜 거 있으면 좀 더 사고 그러면 저는 쇼핑이 끝날 것 같긴 해요. 와, 너무 멀다. 수프림 스트시 가면. 제가 오늘 쇼핑데이를 제가 정했는데요, 이 아이들도 즐거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요 중. 녹차 카페 왔어요. 녹차 카페. 맛있게 냠냠 짭짭. 흑임자 라떼 시켰는데 영상 안 찍고 그냥 먹었다. 또 이거랑 이것도. 이것도. 그림자가 너무 져서 모자 이렇게 거꾸로 써보았어요. 어때요? 별로예요. 별로야? 내 마음에 별로. 저왜 이거 당첨됐어요. 500엔. 나는 뭐 여러 번 해봤나요?
갑자기 긁더니 갑자기 긁더니 이제 그 직원분께서 럭키 걸이라고. 기분이 좋나요? 아, 행복합니다. 너무 완벽한 하루예요.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일본 요리, 일본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어디로 가야 돼? 스키야키를 먹으러 갈 겁니다. 제 핸드폰으로 지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끌게요. 빠이. 하루 종일 잘 버텨준 나의 속눈썹. 무듯 잘 살아있지. 나도 레몬 사. 레몬 사 세 개. 여기 맛있다. 이제 괜찮을 수 있을 거야. 기대돼. 두둥. 어, 다른 부위다. 소고기 레몬 사와의 레몬. 너무 맛있겠다. 우리 여기 잘 온 것 같아. 그치? 나 잘 찾았지. 잘 찾았어. 갑니다. 네. 어?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야, 손 조심해라. 음료 한 잔 먹기 힘드네요. 야, 진짜 지대로 찍혀 여기. 그러니까 내가 레몬을 많이 짜면은 더 상큼한 레몬 사과를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내가 잔뜩 늦게 났어. 그러니까 소연이는 상큼한 레몬 사과를 먹고 싶은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 열심히 으깨면 돼. 무서워. 왜 무서워? 안 돼, 흘렸어 소연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짜고. 씨까지 넣어? 아, 넣는 거 안 찍었다. 퍼지는 레몬. 아무튼 완성. 짝짝짝짝. 어? 야,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 얘들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어? 이거 근데 이거 짜서 넣을 때 씨 안 넣어? 아, 나 씨 그냥 넣었어. 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짜면 안 돼? 아니, 그거 이렇게 한번 세게 누르고 돌려. 세게 안 들어가. 그냥 이렇게 빠르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했어. 제 친구가 해준대요. 듬직한 친구.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내가 했다는 듯이. 어, 잘했어. 너가 했어. 야, 진짜 상큼해 보여. 오늘 짜는 거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수고했어. 야, 그냥 아, 빨대가 아니구나.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빨대인데. 좋아. 맥주 오이시. 밥 끝. 집으로 가는 길. 밥은 너무너무 맛있었고 잠은 쏟아지고. 큰일. 아, 여기에 나 보여. 진짜. 이것도 맥주랑 껴주는 거야? 응. 근데 어느 정도 알코올 있잖아. 포로요이. 이거 오늘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메이크업 끝. 오늘은 유니버셜 가는 날. 여기서 30분?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힘을 줘봤어요. 속눈썹 깨지겠습니다. 출발.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목도리도 하고
챙기고 커피 너무 쬐끔하네. 좀 더 챙겨볼까요? 너무 다른 나와 친구들 날씨. 화경아 언더자. 난 목도리 까시 하고 갑자기 얘네는 봄이야. 귀엽죠? 응 귀엽다. 야 난 추운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안 춥긴 해. 나 딱 어제 같아. 도착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야 머리띠 살 거야 우리? 가보자. 대박. 그 사람의 소리 들려요? 하이 입장했다. 저희는 슈퍼 마리오부터 가보려고요. 나 행복해. 아, 나 너무 행복해. 우리 7시까지 있어야 돼. 무조건적으로다가. 행복. 어떡해. 있다. 7시 반이야? 7시야? 우리 알람 해놓자. 우리 7시에 출발해야 돼. 야 우리 뭐 하러 갈래? 나 너무 행복해. 아 솔직히 안 왔으면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지. 슈퍼마리오도 예약했고 시간이 7시 반? 7시 반 거 예약했어요. 아! 그러고 지금 할레이오드 드림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 안 걸리게 찍으려고 하니까 어렵다. 또잉 또잉. 재밌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에 오니까 우리 썸녀들이 선물해줬던 그 해리포터 굿즈들이 생각나네요. 그냥 여기 와서 사지 말고 입고 올걸. 그니까 지팡이랑 옷들이랑 다 목도리랑 다 하고 올걸. 버터맥주. 그게 뭐야? 버퍼멘트? 버터맥주. 아 버터맥주. 버터맥주. 저는 레본클로 레본클로였어요. 똑똑한 사람. 야, 해리포터 성이다. 오. 우와. 굿즈샵인가 봐. 버터맥주. 나왔다, 과연. 요걸 타러 가볼 건가요? 이거는 돼지, 멧돼지. 맞지? 멧돼지? 날개 달린 멧돼지? 귀가. 우와. 비를 피하는 방법. 와! 어, 이거 그건가? 그, 호빗들 집? 여기. 여기 해그리드 집인 것 같은데? 그래? 틀렸다. 안에서도 있어. 으악, 으악. 헐, 귀여워. 이건 뭐야? 동물이야? 어, 나 이거 열심히 봤는데? 여기 되게 웅장해. 그치? 안녕. 안녕하세요. 너네 그거 뭐야? 구독자 네임? 난 구독자 없어. 너? 누구한테 인사해달라는 거야? 구독자가 아, 조율이야? 구독자? 비가 와서 목도리로 이렇게 했어요. 순간 대처 바라클라반가?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 버터맥주 마셔야 되는데.
버터 맥주. 그러니까 비가 와도 우리는 굴하지 않아. 버터 맥주 후딱 후락 마시고. 그러니까 버터 맥주가 맥주가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허소연한테. 네, 맞습니다. 그냥 맥주 맛이 나는 척하는 버터예요. 버터? 음료다. 버터 음료다. 먹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불난데. 오! 아, 아리가또 가세요. 진짜 차가워. 아리가또 가세요. 예스. 어! 와! 어, 야, 향이 근데 엄청 달달해. 이거 먼저 버터 맛나지 않아? 그 맛 나. 그 예전에 맥주 사탕 알아? 아, 맥주 사탕에 엄청 조금 단 버전. 그런 맛이에요, 썸녀들. 맛있어. 우와! 카메라에 빗방울 맺혀서 나 되게 뽀샤시하게 찍혀요. 어때? 나 성냥팔이 소녀 같아? 조스 가게를 온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거는 치킨 밀 샌드위치 두 개. 뭔지 몰라. 내용을 봐야 알아. 네, 그냥 시켰어요. 맛있어 보이는 거 베스트셀러랑 저희가 좋아하는 걸로 시켰습니다. 멜론 소다 제로 코크 두 개. 아, 맞아. 이렇게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초랑 카레 맛 나는 치킨이랑 열심히 치킨 뿜는 가요랑 설명해주세요. 무슨 맛이에요? 이거는 쉬림프인데요. 뭐랄까 한국에서 많이 접해본 맛입니다. 약간 칠리 쉬림프? 칠리 쉬림프. 네네네. 짠. 얘는 케첩 찍은 감자 튀김이에요. 감자 튀김. 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그냥 냅두자. 오, 오, 어떡해. 이거 그냥 한 덩이로 먹어? 아, 이렇게 찢어먹게. 어? 안 돼, 껍데기. 껍데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쏘리야. 그거 나야. 뭐라고요? 껍데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쏘쏘리인데 그게 바로 나예요. 이렇게 됐어. 아니야. 어머, 먹어. 나 껍데기. 너는 좋아해? 응. 그럼 이렇게 찢어줄게. 잘 먹겠습니다.